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요즘 날이 굉장히 푹해졌죠. 바로 봄이 왔는데요. 여기 새싹도 피고 봉우리도 피고 꽃도 피고 새 생명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뒷배경을 보시면은 측은하죠. 바로 구곤충 화문입니다. 여기 농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꿈틀대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웨이크업. 자, 이곳에서 제가 번데기랑 이제 번데기 방을 찾아서 번데기든 뭐 성충이든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야, 요즘에는 여기서 이제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더럽더럽 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안에는 이제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번데기 방, 오, 여기 하나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빼야 돼요. 자, 여기 번데기 방 여기 보이죠?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봄에만 볼 수 있는 이제 번데기 방,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빡 틀어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 할 친구들은 조금 소박하게 한 열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번데기 방 다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떤 유충들이 있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여기 번데기 방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애벌레나 번데기가 있을 텐데 이런 애벌레들, 약간 극혐스러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약간 위험 부담감이 있는데 한번 우선은 해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친구, 여기 번데기 방 여기. 야, 봄이 되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하고 채집도 이제 다닐 수도 있고 약간 곤충 브리더 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약간 번식하시는 분들 이제 산란 시즌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는 이제 봄이나 여름이 제일 좋아요. 와, 뭐가 있다. 와, 뭐가 있어요. 나이스, 꺼내자. 퉁. 와, 짜잔. 자, 여러분들, 넓적 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와, 여기 지금 살이 박혔어. 우선 수컷 한 마리 성충으로 우아했습니다. 오, 야, 이거는 두 번째 타자인데 약간 혐오스럽다.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이거 토파팔인가, 구덕인가, 이거 뭐야, 이거? 아, 토파팔인가 보다. 과연 살아있을까? 살아있을 지어다. 오, 자, 저기 안에 있다. 나왔다. 우와, 야, 이 친구는 멋있다. 오, 이거 턱 보이세요? 턱? 턱 보이십니까? 야, 나와라 그냥 성충. 나와버렸죠? 우와, 아까보다 조금 더 성장한, 한, 이 친구는 한 6cm 한 후반 정도 돼 보일 법한 그런 넓적 사슴벌레 찡 한 마리 나왔네요. 요 놈 잘생겼네. 한번 물려볼까? 아, 안 아파요. 자, 파보자. 대충 똥을 보아하니 이 친구는 장수풍뎅이구만. 여기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 이 친구 번데기구만. 굉장히 큰 왕번데기가 나왔어. 자, 꺼내볼게요. 살살살. 나이스, 나왔다. 나와버렸다, 왕번데기. 자, 이 친구는 장수풍뎅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수풍뎅이 암컷인데, 와, 이거 꺼내기 진짜 잘했다. 이게 수분이 많아서 약간 몸에 곰팡이가 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좀 빼줘야 되는데 잘 됐고요. 지금 여기 날개 부분은 허연데 여기 까맣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몸의 신체 구조가 신경이나 다리 같은 게 생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 친구는 뭐 다시 번데기 방으로, 아니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네, 다음. 자, 그냥 해버릴게. 막 그냥 펴버려요. 왜냐면 성충인 거 딱 티나. 우와, 오, 대박. 오, 커. 오, 잠깐만요. 야, 뿔 짱 길어. 이 넓적 사슴벌레가 뿔이 짱짱 깁니다. 오, 야, 역시 사육의 왕 정부로 찡. 갓 태어난 애들은 가시가 워낙 가시가 뾰족해요. 아따, 아파요.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초고수만 할 수 있는데 번데기 방 같아요. 약간 보이세요? 희미하게 뭔가 느낌이, 냄새가 술술 풍겨져 나오죠? 해볼게요. 안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죠? 스펀지 난리 났죠? 자, 괜찮아요. 이야, 내 체면을 세워라. 자, 이제 나옵니다. 흙 다 나왔어요. 이제 나무 있단 게 나옵니다. 보세요. 야, 와, 아, 이거는 진짜 나왔는데. 와, 왕사슴벌레였네. 그렇다면 얄짤 없이 딱 나올 것 같은 요거 해봅시다. 자, 번데기 방 크기만 봐서도 딱 수컷인 게 냄새가 풀풀 풍겨 나옵니다.
자, 여기 떨어지게 한번 보고 계세요. 뭐가 확 떨어집니다. 이제 놀라지 마세요. 대단한 거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성충이 된 거, 100% 성충이 됐다고 가정이 된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살살 하셔야 돼요. 야, 나와라. 우와, 나왔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넓적 사슴벌레만 나오냐? 넓적 사슴벌레 수컷 나왔쥬? 다음 타자, 내 다음. 와우.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추억의 넓적 사슴벌레. 자, 이거는 기형인데요. 턱이 짝짝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턱이 짝짝인 사슴벌레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짝턱인데 싸움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친구가 나왔습니다. 돌연변인데 번데기 때 이제 몸이 살짝 눌려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짝턱인 애도 나왔네. 반갑다. 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짜그마크에 이제 길다란 게 있죠. 이게 톱밥바리 유충, 약간 구더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톱밥을 먹고 살아가요. 이 친구들이 좀 극혐이다. 자, 여기 구멍 있죠. 이 번데기 방.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곤충쟁이들만. Let's get it! Let's get it! 나왔어. 우와! 얘는 뭐야? 이 턱이 왜 이렇게 두꺼워? 오, 이상해. 그냥 이상해. 뭐야 이거? 사슴벌레가 이상하다 요즘에. 이상해. 어이, 가버렸. 와, 이번에도 바로 나옵니다. 시원하게 성충이 100% 됐어요. 얘도. 오, 좋아요. 오, 어디 갔어? 참고로 이게 번데기 방이거든요. 어, 얘 뭐야? 얘 나갔나 보다. 뚜껑 열고. 와, 얜 탈주. 자, 여기 우와 역대급. 저런, 역대급. 오케이, 나이스 샷. 기네스다, 기네스. 이 정도면 멋있다. 이거 보세요. 너도 한번 물려보자. 응가. 좋다 좋다. 야, 야, 진짜 아파. 오케이. 야,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간 점검인데 수컷만 나오고 있다. 아, 이렇게 수컷복 남자복만 맞네. 우선 여기 푸딩컵에도 있습니다. 푸딩컵, Let's go. 한방 여기 있죠. 번데기 방 여기 쪽 있죠. 좋아요. 아, 이거 진짜 깔끔하다. 드디어 암컷 나왔습니다. 짜란. 이야, 진짜 멋있죠. 보여요 이게 광택. 자, 저 손 좀 들어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흔들죠. 아하하, 반사되는구만. 아주 멋있어. 역시 곤충짱. 자, 이것도 뭐가 나올까. 오, 뭐야, 최초 번데기 등장. 아, 나 이거 성충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넓적 사슴벌레 꿈틀이 바로 번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반갑다. 야, 귀엽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혐오스럽지만 바로 이 부대기 번데기 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아있길 제발. 와, 여기는 곰팡이도 많이 났네. 아, 이럴수가. 아, 마지막 개체는 아쉽게도 곰팡이가 나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구데기가 낀 걸 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아쉽게도 다른 벌레 해충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부채뜬 오늘 봄을 맞이해서 번데기 방을 조금 한번 털어봤는데요. 아, 난리 났. 와우, 전투 본능이 살아났네.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쯤 이런 식으로 번데기 방을 관찰하고 한 번쯤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고 번데기 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성충이 돼서 막상 그냥 기다려서 올라오는 걸, 스스로 올라오는 걸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 온 김에 장수도 좀 작업 좀 장수풍뎅이도 작업 좀 해야겠다.